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광주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는 타시도와 관련돼 있는데요. 휴가철을 앞두고 광주는 물론이고 관광지가 많은 전남에서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광주에서는 고용노동청과 동구의 학원, 광산구의 중학교, 북구의 요양원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토요일에 23명까지 늘었던 광주의 확진자 수는 일요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도 문제지만 더 큰 걱정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집단에 의한 발병이 아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타시도 및 유흥업소 방문 등으로 인한 산발적인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7월 들어서는 타시도 방문이나 타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같은 감염 사례가 광주는 물론 관광지가 많은 전남에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휴가객들의 방문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타지역을 방문한 경우엔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강력 공고하면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2시간 연장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50대를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사전 예약 일정에 맞춰서 예약과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일요일인 오늘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긴급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도 수해 현장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해남군의 한 하천. 자갈밭으로 변해버린 하천에서는 중장비가 동원돼 폭우에 무너진 둑을 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 다른 피해 현장인 해남 포레스트 수목원. 공무원과 군인들이 참여해 수목원을 핥히고 간 흔적들을 복구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주말 동안 해남과 진도 등 전남 지역 수해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와 군경, 공무원 등 4,900여 명이 동원돼 피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피해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3명에 이재민 800여 명이 발생했으며 축사와 양식시설, 도로, 철도, 하천, 제방 등이 붕괴돼 72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들의 수해 지역 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해남 수해 지역을 찾아 복구 상황을 둘러보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거들어줄 거냐 아니면 지자체 책임으로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클 것 같아서 특별재해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인 것 같고. 이에 앞서 민주당 이낙연 후보도 해남과 진도 수해 지역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나 전라남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이번 피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빨리 대처를 해서 이재민들께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국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추미애 후보가 예비 경선이 끝나자마자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방문합니다. 추미애 후보는 오는 14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골자로 한 광주 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자신의 대담지 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15일에는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동은고가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긴급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전 동은고가 교각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1시간 반 동안 차량을 통제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시는 점검 결과 차량 진동에 의해 발생한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교각 위쪽에 쌓여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항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분쯤 목포 북항 부두에 정박 중이던 부산 선적 46톤 어획물 운반선에서 불이 나 목포 해경이 방재정 등을 동원해 화재를 진화해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벽 5시 16분쯤에는 북항 소형 물량장이 정박한 목포 선적 4.24톤 연안자망 어선이 부두 암벽 계단에 걸려 해경이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양양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이르면 내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양자 의원은 광주 지역사무소 보좌진이 동료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정황 때문에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았고 당 일각에서는 출당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강제 성추행 혐의로 보좌진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모레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